번째 말씀 전할 그 본문이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나 여기인데 뭐 성경은 다 한 말씀이니까요. 맞지만은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8절이 아니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전부터 하셨으니 그가 나타나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 없이는 어제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봤고 오늘은 성령 없이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라 너무 잘 아시죠. 그 스룹바벨 성전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흘러야 등대에 불이 밝혀진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된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태산 같은 문제라도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 코리안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 컨퍼런스도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잠언 27장 17절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제 그런 시간인데 이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결국은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성령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고 지금 육체적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영으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지금 분명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하늘이 열렸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서신 것을 본다. 예수님이 지금 인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바로 육체를 가지고 오실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인자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때부터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인성을 가지시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계시죠.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는 뭐 하시느냐. 저는 이번 제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아멘.
지금도 성령 사역하고, 기도 사역, 성령 사역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죠.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자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뭐하고 계시느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한 번만 성령 오순절날에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 밤모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안수하고 그럴 때 2장 3장 말씀을 주시고 일곱 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그 다음에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그 무지개 하나님의 보좌를 5장 4장 5장에서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은 그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일곱 영이 나와서요. 그건 온 땅에 두름을 부름을 받은 그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웠을 때처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 지금 발출하고 있는 계속해서 지금 나오시고 계세요. 지금도 하늘로부터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한 번만 땅 임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 실상 진리 알레데야가 뭐냐? 떠나간 것이 육이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냐고 그가 오면은 자 한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가면 그를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로 보내겠다.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한 번만 이야기하느냐, 한 번만 보내느냐?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내고 계세요. 즉 끊임없이 예수님은 성령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은 떼어내려 떼어낼 수가 없죠. 왜? 뭐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한 하나님이시니까. 신앙의 가장 근본이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배후에 성령이 부단히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거기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 총명, 재능, 모략,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메시아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에도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할, 메시아라는 이 자체가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 기름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실 때에 메시아로 오실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그 계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세 개가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을 때에
그에게 잉태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멘. 우리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17절에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거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시잖아요. 지금 세례받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은 바로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비둘기같이 임하는 형체로 임하시는 그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동일한 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이 출발되기 직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40일을 금식하며 주리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성령에 이끌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히 그에게 임했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리셨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뭐냐? 성령님께서 나를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리시고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사단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두는 그때의 모습을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4장 14절 한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에 사막이 퍼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61장을 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과 더불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더라. 이 사역은 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ministry는 그 배후에 뭐가 있었느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성령 사역이라고 하시면서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것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나와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실 때에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십자가에 그냥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실 때 성령으로 드렸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혈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실 때도 로마서 1장 4절에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어요.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성령을 많이 강조하신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리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성령으로, 성령이 영으로 난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 네?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을 하는데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어요. 사역하면서. 요한복음 3장 3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7장에 가서 37절에서 38절, 38절에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은 바로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자꾸 읽어야 돼.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자꾸 성령이 역사해. 성령님은요 성경을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 같지만 이것은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것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심으로. 바로 예수님이죠. 내 뒤에 오시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심으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 불세례 같은 거죠. 이건 능력 세례죠. 왜? 능력 많으신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수님은 막 성령 세례를 베풀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승천해야만 되는 거니까, 아버지께로 가야만 되는 거니까, 그 전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물로 세례를 나는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누가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 조금씩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성령과 풀로 세례를 베푸신다. 요한복음 1장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게 언제냐 말이죠. 그럼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반드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뭐 신학적으로 성령에 거듭난 것이 성령 세례다, 또 다르다, 그게 동시다, 간격적이다, 다 좋습니다만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만 봐도 그렇잖아요. 쭉 오면서 아버지 약속한 거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 1장 4절, 5절, 8절,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성령 받으라. 아멘. 다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저들이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가 성령이 불이 임하는데 불에서부터 막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할렐루야. 저희가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언어로 말을 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지금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보십시다.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죠. 그럼 이런 게 내게 있느냐? 성령이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이게 거듭날 때는요 내가 몰라요.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를 때가 있어요. 언제 몇 년 몇 월 몇시 거듭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령 세례, 성령 권능, 성령 충만은요 이거는 알아요. 보고 듣는 이것을,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다는데 몰라요? 이건 알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른다면 그건 안 받은 거란 말이죠. 내가 거듭난 것이 성령 받은 것이지 뭐. 아니요.
2장 3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과 불로 뭐예요? 세례 베푸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 불 세례, 권능의 세례 이거 받으면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았다. 물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죠. 17절에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지만 성령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세요.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와 계세요. 아멘. 그러나 거기로만 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것은 이 성령의 홍수가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 이게 넘쳐 흐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막 홍수가 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내가 영생 얻고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지만은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37절 요한복음 7장 아까 37절 38절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목말라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목마른 시냇물처럼 사모하는 영혼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은 같이 그 배에서 민 성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39절에 보면은 38절 39절에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자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 영이 거듭나야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이 로마서 8장 9절에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그 영이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자가 바로 영이 의인이고 10절에 그런 건 사실이지만은 그걸로만 끝이면 안 되고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있다는 거죠. 믿는 자가 받을 성령, 기도하는 자가 받을 성령, 회개하는 자가 받을 성령.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한 자가 받을 성령의 선물이 있어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녀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예수 믿는 자 영접한 자예요. 그럼 그 자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기도하는 아니 불신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 믿는 자가 기도하는 자죠. 그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 이 말은 뭐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있다는 거죠. 저의 생애를 봐도 크게 3등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잠깐 이야기했지만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아버님이 돋보기 끼기 전에 성경 많이 읽으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희는 가정이 저녁 예배드리고 하루에 두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한글을 성경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깨우쳤어요. 형들 따라 뚜덤뚜덤 읽다가 보니까는 그냥 한글을 깨우쳤는데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은 본 어긴 하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75년도 1월 달에 수련회에서 본 어긴 체험했어요. 그 전에 수련회도 많이 갔지만 75년도 본 어긴 잠언서를 읽다가 제가 깨졌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개할 역사였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죠. 그래서 막 전도하고 그랬어요. 분명히 저는 그때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좋죠. 매일 철야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최복규 목사님 아시죠? 칠판에 성막 그림 가지고 할 때 그때 마침 제가 거듭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한 두 달인가 세 달인가 있다가 그 부흥회를 했는데 뭐 거듭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루에 새벽 낮 집회 저녁 집회 그때는 뭐 금요일까지 집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철야를 했어요. 그러다가 금요일날 이제 집회가 끝나고 그동안 말씀 받은 걸 적은 거를 이제 철야하면서 혼자 무릎을 꿇고 지하 교육관 마룻바닥에서 성경을 읽는데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혀가 갑자기 그게 이상하다 하고 그래서 뒤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이상해 하는데 얼룩덜룩덜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상하다. 내가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하나 보다. 드디어 내가 귀신 들렸나 보다. 누가 방언 이야기 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전사님을 이렇게 된 거야. 그때 그 조창훈 목사님 미국에 계시는데 그분이 좀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었어. 이야 너 승인 너 방언 받았구나. 가서 올라가서 본당에서 기도해라. 이게요. 봇물 터지듯이요. 나오기 시작하는데 와우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달라요. 그때 제가 체험한 이야기 또 하면 제가 한 건가 어떻든가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나는 그때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아멘. 내가 성령 받았구나. 성령이 계시지만은 성령님은 오셨지만 또 오십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지만 또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거듭남 한 번이에요. 성령의 세례 한 번이에요. 차영배 교수가 제 은사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충만의 첫 체험이 성령 세례라고 했어요. 야, 저는 그게 잊지 않아요. 그분 이야기는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 충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 오늘날 저도 목회를 해버리니까 한교에서 25년 하고 여기서 3년 반 하고 제가 거의 30년 단독 목회를 해봤는데 해보니까요 달라요. 정말 교회 안에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더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 있기만 해요. 그러나 성령이 소멸됐어요. 데살로전서 5장 19절에 성령이 소멸시키지 마라.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21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소멸돼 버렸어요. 성령이 거기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do not quench the Holy Spirit. 성령을 뭐요?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을 끄지 마라. 그 성령이 그냥 주저앉혀 아무 활동이 하지 않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내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평생 그렇게 돼요. 평생. 아, 저분이 참. 야, 1년가야 성경 한번 읽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이 기적이죠, 기적. 정말 우리 성도들 보면요. 보면 거듭남은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뭐요? 내게 빛이시니라. 거기 보면 죽은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고 깨어 일어나는 자가 있어요. 죽은 자는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잠자는 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깨어 일어난 사람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늘 분쟁하고 시기하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때부터 성령 충만이 계속된, 물론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사모하는 거예요. 금방 회개하게 되고 금방 또 성령 충만하게 되고. 아멘. 여러분, 차세대 코리안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 컨퍼런스지만 따지고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차세대 디아스포라들이 나오더라고요. 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다시 읽는데 16개국에서 모였잖아요. 오순절날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 차세대 디아스포라 16개국에서 모였어요. 이들은 한 번도 성령을,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저들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차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에 난곳방언으로 자기들이 태어난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놀랐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여기고 막 당황하고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도 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야,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때가 3시다. 지금으로 하면 오전 6시예요. 오전 참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베드로가 설교해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몇 시입니까? 끝나야 되겠네. 이때요, 막 설교하기 시작. 그러니까는 성령이 새벽에 임한 거죠. 새벽에. 예수님도 부활이 새벽이고 성령도 새벽에 임하신 거죠. 그때에 저들이 막 찔릴 때, 37절에 듣고 찔릴 때 어찌할꼬, 38절에 회개해라.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뭐요? 선물로 받으리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40절에 이야기할 때에 41절 말씀에 신도의 수가 뭐요?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차세대들이에요. 차세대들. 디아스포라 차세대들이라 두라고요. 그들이 사도행전의 주역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차세대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 모임에 막 성령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토해하면 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한계에 부닥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지 되면은 됩니다. 떡덩어리를 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떡덩어리를 이야기하면서 왜 성령을 이야기해요? 아니, 떡 세 덩어리를 달라고 하면서 먹일 것이 없다 그럴 때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떡 세 덩어리를 이야기하는데 왜 마지막은 성령을 이야기하냐고요? 너희들이 먹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열방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지금 한 사람의 성령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듭났죠, 그 순간에. 사도행전 9장 11절에 기도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서 안수했어요. 16절 17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했어요. 그럴 때 나가서 20장 하나님의 아들 2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 만나고 기도하는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바울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1차, 2차, 3차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1차, 2차, 3차, 4차 스페인까지 가고 순교까지 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 성경을 13권 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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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만 부르고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